Times. 네, 미남 기타리스트 최원석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손님 모시고 기어타임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미남 기타리스트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되게 그 인상이 일단 너무 좋으시고 아직 되게 젊은 기타리스트인데 네. 그리고 앳돼 보이시는데 목소리가 저음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인사하고 네, 우리 원석 씨 모시고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 우리 기타리스트 최원석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같이 프로파일링을 하시는군요. 네, 프로파일링. 어떤 사람인가 프로파일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그 프로필 양력 같은 게 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문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되게 제가 딱히 따로 문서가 없어서 쿨하죠 뭐. 이건 뭐 어떤 또 네.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본인의 나는 설명이 필요 없다. 근데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것만 봐도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아티스트들하고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적재, 윤하, 김필, 김재환, 디에이드, 퍼센트 등등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세션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레코딩도 많이 같이 하셨고 그러면 경력이 지금 이렇게 실제로 가수들의 라이브 세션을 시작하신 게 몇 년이나 되시나요? 제가 성인 되고서부터 대학교 가면서부터 바로 시작이 돼가지고 그렇군요.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간택당한 기타리스트군요. 그러면 지금 20대 후반이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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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경력으로 치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경력자시네요. 그렇죠. 네. 네. 서른이 되면은 서른이 되면 이제 20살 때부터 네. 이게 아무리 뭐 전공을 하고 전공할 때 잘하고 해도 그렇게 대학생 들어가자마자 활동을 하는 건 사실 진짜 쉽지 않고 실력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운때도 맞아야 하고 진짜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걸 해내신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젊고 실력이 있는 기타리스트 우리 원성님 모시고 같이 오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쉬를 쓰기 전에는 어떤 기타를 네. 쓰셨나요? 내쉬를 쓰기 전에는 뭐 그냥 역시 팬더? 팬더? 팬더 많이 쓰고 깁슨도 많이 썼고 사실 가리는 기타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제 눈에 예쁜 눈에 예쁜 기타 네, 이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어서 깁슨 팬더 이외에 어떤 좀 다른 특별한 브랜드 쓰셨다면 듀젠버그? 듀젠버그를 쓰셨어요? 네, 스타 플레이어 뭐 그런 거 지금 쓰죠? 하나 갖고 있는 네. 듀젠버그 예쁘죠. 듀젠버그 말고 또 다른 브랜드는? 저기 뭐냐 뭐 헤리티지 레스폴 뭐 이런 거. 그렇군요. 네. 어쿠스틱은 뭐 쓰세요? 어쿠스틱은 지금 메이튼도 있고. 메이튼. 쉽지 네. 않은 브랜드를 또 사용을 하셔서. 마틴이랑 뭐 길드 이런. 길드. 거. 굉장히 상남자스러운. 저 되게 그 부자 기타리스트.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런 거예요. 약간 그 소 치는 목장주 같은 느낌. 예, 맞아요. 되게 말 잘 안 듣고 이런 강력한 기타들을 좀 뭐랄까 이렇게 고삐 잡고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의 네. 기타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 내쉬를 쓰기 전에 썼던 기타들하고 지금 내쉬를 쓰면서 조금 뭐 연주자로서 좀 달라진 게 있거나 아니면 내쉬는 이런 게 좀 좋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내쉬 하면은 그냥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 이 부드러운 넷감? 넷감. 네, 넷감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군요. 제가 이제 뭐 다른 기타를 사면은 피니쉬를 거의 밀어버리거든요, 제가 4%. 아 그래요? 네. 되게 특이하다. 근데 이거 밀려져 있으니까. 네, 이미 밀려져 있으니까 그게. 아 그렇군요. 보통 사실 어릴 때 그 자기의 취향이 확고하더라도 기타 사가지고 피니쉬 밀고 이런 강단을 갖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본인에게 맞는 거를 쟁취하는 스타일.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뭐 그렇거나 기타를 처음부터 잘못 배웠거나. 뭐 기타 사가지고 바로 사포질 한단 말이야. 야 자체 랠릭을 이렇게 사포질 하다가 괜히 바디도 좀 깎고 그러세요? 네 그냥 뭐 깎아도 뭐 그냥 랠릭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러면 내쉬가 정말 딱 어울리는 기타네. 만에 네. 내쉬가 거칠게 까잖아요. 또 수고를 덜어주니까 내가 깔 걸 대신 까준 기타.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내쉬 아티스트가 되신 지 지금 그럼 한 2년? 아니요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구나. 네, 네.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렇군요. 6개월. 되게 정말 따끈따끈한 지금 엔도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뭐 이렇게 좀 많이 까진 기타는 제가 프로파일링을 하는데 프로파일링 간단하네요. 최원석 기타. 최원석 기타. 본인이 깐 기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쉬가 뭐 넷감 말고 어떤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나한테 좀 이런 이점이 있더라. 혹시 이런 게 좀 느껴지셨던 게 있다면?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팬더 스타일이라고 네. 해도 또 다르잖아요. 팬더랑 네네. 약간. 그렇죠. 그 제가 보통 뭐 팬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모디를 좀 많이 해서 쓰는 편이거든요. 픽업을 바꾸고 하셨어요. 네, 픽업을 바꾸거나 뭐 사포를 밀거나. 근데 뭐 왠지 모르겠는데 넥이 까져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이렇게 소리가 터진다고 해야 되나? 아, 뭐 그런 그렇군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펜더나 이런 거에 비해서. 피니쉬가 얇으면은 소리가 좀 더 잘 나가, 내추럴하게 나간다는 뭐 그런 얘기들을 그런 하긴 하는데 그렇군요. 한 이 정도 까면은 소리가 넥이지만 네. 더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군요. 라이브 시에서 네. 느껴지는 어떤 편의성이나 안정감 같은 거는 좀 괜찮은 편인가요? 제가 지금 그 엔더저로 받아서 쓰고 있는 악기는 플로이드 로즈가 달린 모델이에요. 플로이드 로즈를 진짜 네. 이게 뭔가 굉장히 아니, 취향이 아니 넷시에 플로이드 로즈 달린 게 있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죠. 한 우리 있었나? 넷시 플로이드 로즈를?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험험이었대요. 상상이 잘 안 돼. 아, 또 험험이에요? 네, 근데 그걸 싱싱험으로 바꾸셨대. 아, 플로이드 로즈를 받아다가 싱싱험으로 바꾸시고 네, 픽업은 그러면 어떤 픽업으로 지금 바꾸시고? 픽업은 또 제 집에 좀 굴러다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픽업이 집에 굴러다녀요? 네, 픽업을 좀 많이 이렇게 교체하면서 쓰는 편이어가지고 디마지오를 쓰고 계시나요? 지금은 또 저거 노이즈리스 팬더 네, 그렇군요. 그런 거 달려있는데 노이즈리스를 사용을 또 언제 바꿀지 모르는 그럼 네. 지금 그게 팬더와 내쉬의 어떤 중간의 느낌을 갖고 네. 있겠네요. 맞아요. 네. 또 험버커 뒤에 험버커는 또 디마지오 달려있고 아 뒤에 험버커 또 디마지오 노이즈리스 했었네 우리 했었구나. 저거예요 저거 네, 저 모델입니다. 노이즈리스의 디마지오의 그리고 이제 내쉬의 네, 기본 내쉬의 피지컬에 플로이드 로즈 굉장히 네. 특이하네요. 와 뭐랄까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나에게 꼭 맞는 기타지만 누가 보면은 야 저 혼종은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만한 굉장히 독특한 취향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 S57 미디엄 에이지드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원석씨가 사용하는 기타에 비해서는 좀 정통에 가까운 기타잖아요. 느낌이 네. 이 내쉬에서 지금 그 모델 말고 이런 그냥 기본 모델은 지금 따로 받아서 쓰시는 게 없는 건가요? 네, 지금은 지금 플로이드 로즈만. 네. 아, 오늘 처음 쳐봤어요, 사실. 아, 그렇군요. 네. 다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엔더서가 나 57도 주고 63도 주고 다 줘 이거 해야지. 네. 그러니까 뭐, 다 받아서 써야지. 그걸 뭐 하나 주고 한대 그래.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됐다고 지금 네, 안 주는 거야 뭐야. 6개월에 한 대씩 달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한 대 더 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네. 자 오늘 S57 할 건데 저희가 기존에 S57들을 워낙에 많이 했었고 많이 네. 그리고 지금 스쿼드 탑10을 또 한번 살펴보자면 내쉬가 스쿼드가 네 저희가 이제 브랜드별로 하나씩 하기로 해갖고. 이제 바꾼 다음에 내쉬가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스쿼드 1위는 S57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타인 거예요. 네, 이건 물론 싱싱싱이지만 그 내쉬 57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 시리얼 넘버 샘59 모델이 88.33으로 지금 현재 기타 역대 스쿼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스쿼드의 가장 유리한 브랜드잖아요. 네. 그만큼 뭐 여러 가지 편의성과 가성비와 이런 것들을 두루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 자 오늘은 내쉬 엔도서지만 내쉬에서 써본 기타는 플로이드 로즈의 싱싱업이 원석씨가 처음으로 내쉬의 근본인 S57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57 기존에 썼던 거 알아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또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바로 오늘 기타 알아보겠습니다. S57 미디엄 에이지드 샘52예요. 네 시리얼 넘버 샘52 다프네 블루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381만원의 가격 여전히 좋은 가성비 네. 다른 브랜드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동안 제자리에 있어서 네. 네, 가성비가 아주 올라간 브랜드죠.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17kg로 굉장히 가볍게 빠졌습니다. 두께 44+1mm 12프렛 뒤뚤레는 78mm고요. 바디는 애쉬네요. 이번엔 애쉬.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엘도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굉장히 특이하게 63인데 메이플 이렇게 해서 넥. 네, 3시간. 사포? 살벌하게 깠는데 네. 뭐 거의 여기 좀 더 까졌어요. 네, 도라이버로 깠는데. 아, 굉장하네요. 네. 네. 여기를 더 깠으면 좋겠대. 사포렐리. 아, 더 까고 싶으시군요. 이거 하나 달라 그래서 더 까세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셀프 렐릭을 하시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넥은 메이플 C쉐임 넥에 조금 더 까야 되고요. 헤드보시는 네. 클러슨 타입 앞으로 돌아와서 터스크 41.3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네요. 네, 지판 메이플 통넥에 역시나 앞부분이 조금 여기에 까진 거에 비해서 좀 덜 까져서 덜 여기도 까져. 좀 더 까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10인치 254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6105 프렛입니다. 디마조의 FS1
픽업이 3개가 달려 있고요. 어, 이게 디마지오예요? 네. 지금 현재 원석 씨가 쓰고 계신 픽업 세트는 노이즐리스 픽업과 네. 디마지오 험버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정통성이 좀 있네요. 네, 네. 디마지오 FS1 3개.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 자, 팬더 트윈 리볼브 네. 사운드 생크린톤부터. 생크린 슈퍼 크린톤.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이 매크로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매크로 잘 하시면 가지고 네. 팬이 확 생겨. 아. 나쁘지 않아.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 라인을 좀만 길게 쳐 주세요. 네. 네. 좋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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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2단. 1단. 네. 네. 야, 이 매크로 첫 경험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구성이 네, 좋아요. 네. 네. JCM 800으로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아, 800 좋다. 너무 블루스다. 눈 감고 들으면 김병호가 친 줄 알고. 아 지금 원석 씨가 너무 이 매크로가 좋은 게 어 김병호의 소울을 김은총의 손으로 듣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부드러운데 그렇죠. 어 저 김병호가 개가 천선했나? 뭐 이런 우리 버즈비의 대표 시연자 둘의 장점만 합쳐놓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연주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디마지오라서 그런지 클린이 거의 안 나오네요. 워낙 아, 자글자글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마샬에서는 그냥 찌그러지네요. 굉장히 락킹한 사운드. 예. 물론 800 탓도 있습니다만. 예, 네. 800 탓도 있지만 굉장히 강렬한 사운드. 얘가 클린 톤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자, 그럼 듀얼리스트를 두 개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도 매크로를. 네, 아, 그 매크로를 뭐 다섯 개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 이제 1단 5단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 편하게 네. 그냥 들려 주시면 돼요. 그냥 연주하시듯이 하시면 네. 라인도 좀 많이 쳐 주시고. 아 좋다. 아 좋습니다. 오, 이게 지금 뭐 매크로의 퀄리티가 지금 실시간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근데 확실히 기존에 썼던 우리 내쉬보다 그 디마지오 픽업 때문에 훨씬 더 락킹한 느낌을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레드락 레드락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좀 어. 근데 무슨 험버커 부럽지 않은 씽씽씽 이런 소리가 나요. 굉장히 강력한. 그래. 그 네. 집에 있는 험씽씽을 이걸로 바꿔봐요. 그 아, 험띠고 그냥 디마지오. 아, 험띠고 디마지오 씽씽. 근데 이것도 되게 네.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디마지오랑 내쉬의 이런 락킹한 조합 아주 듣기가 좋습니다. 자, 마샬 게인이요. 마샬 게인 가볼게요. 마샬 게인. 마샬은 저희가 저기서 자체적으로 올립니다. 네. 네. 8까지 올렸습니다. 네,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좋다. 바로 이제 톤 메이킹을 한번 해볼 건데요. 공간계 리버브 딜레이 코러스까지 다 한번 넣어보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솔로를 레드락을 받고 솔로 하신대. 코러스 빼고 레드락 빼고 레드락 솔로 한번 가볼게요. 아, 좋다. 네. 아, 정말 탐나는 인재입니다. 아, 김병호의 소울에 김은총의 소울. 아, 이런 느낌. 아, 괜찮네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안 돼요? 자주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다 미아리 살아요? 아, 네. 예? 왜 저는?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매크로의 어떤 구성이, 아, 너무 뭐랄까, 진수성찬의 느낌이 나서. 네, 근데 우리 저, 버즈비 TV 굉장히 많이 보셨나 봐요. 아, 네, 많이 봤어요. 봐서 전전전전하고 말고 어떻게 이렇게 딱딱 반응 속도가 너무 좋습니다. 되게 몇 년 동안 함께 했었던 동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미남이라고 했던 게 뭐 잘생긴 것도 있겠지만 미남자도 있겠지만 너무 낯이 익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왔냐? 뭐 이런 식이야. 저도 아까 보자마자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가 아니라 또 왔어? 뭐 이런 실제로는 초면인데 이렇게 익숙한 느낌. 익숙한 느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시연? 요거는 그 스티비 레이본의 타이트로프. 타이트로프. 네. 아, 좋습니다. 스티비 레이본.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너무 네.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아주 그 연주가 뭐랄까 아까 처음에 이제 딱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되게 좀 얌전하게 점잖게 예.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았는데 아주 재기발랄한 플레이를 엄청 좋아하시고 지금 방금 시연에도 중간에 이렇게 개구쟁이 같은 플레이들이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하시는 게 아 역시 뭔가 그 세대가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 세대가 거의 내 세대인데요. 좋습니다. 같은 네. 땡 6년생이라 그런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렇죠. 앞자리가 조금 다르지 조금 뭐. 조금 네. 다르지 땡 6년생. 네. 말 까도 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까지 쭉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이게 그냥 우리 기존에 그거보다 디스토션 양이 많아요. 그 픽업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상품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사장님이 포카리 스웨트 사주고 하셨는데 몸에 전해질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요 기타 사시면 될 것 같다. 포카리 스웨트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갈증을 해소해주는 네. 시원한 개인톤. 그러면 저도 먼저 드릴 테니까 네. 한번 한 줄평 한번 고민해보시죠. 네, 저는 이제 이 어렵습니다. 기타가 지금까지 했었던 기타에 비해서 조금 락킹한 성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슈퍼스트랫까지는 아니지만 슈퍼스트랫이 될 포텐을 가지고 있다 해서 슈퍼스트랫 원석. 원석 하겠습니다. 다듬어야지 슈퍼스트랫. 네, 그렇죠. 원석 씨가 또 오셨으니까 네. 슈퍼스트랫 한 줄평이요. 네. 대충 주셔도 돼요. 대충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슈퍼 싱싱싱. 슈퍼 싱싱싱. 좋습니다. 이 사람 이거 리뷰에 재능이 있어. 있어. 아니면 우리 기어 타임스를 알게 모르게 한 500편 봐. 좋아요. 지금 한 줄 평.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바로 점수 한번 드릴게요. 뭐 사실 원석 씨는 우리 다른 기타들을 점수를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요 스쿼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선생님과 저만 얼른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사운드 35,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4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에서 총점은 82점, 평균점수 83점 나왔고요. 예전에 썼던 그 미디엄 에이지드들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57은 보통 이제 은총 씨가 오면은 이 정도가 올라가죠. 바뀌는데 은총 씨 빼고 나서 보면 한 83에서 85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중에서 되게 인상 깊은 모델들은 86이 둘이 해도 넘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었는데, 네, 오늘은 83 이렇게 점수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편의성에서 내가 막 17점을 준 이유는 이 디마지오 픽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네. 2% 부족한 걸 해결해 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래쉬의 그 원래 알고 있었던 이미지인 그 빈티지 범용에서 네. 약간 락 범용으로 네, 조금 맞아요. 그 역할이 살짝 달라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디마지오 픽업 세트도 진짜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왜 거기다가 플로이드 로즈까지 달고 싶어지는지 좀 이해가 되는 네. 그런 대목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올림픽 화이트 해볼 건데요. 올림픽 화이트는 엘더. 역시 예, 역시 디마지오 FS1 3개가 달려있는 모델이고요. 엘더로 바디만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 화이트에다가 좀 락킹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괜히 또 살짝 잉베이가 또 떠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좀 잉베이 스타일로 한번 영상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우리는 오자마자... 뭐 초대 손님만 오면 잉베이를 하래. 다들 잉베이를 안 하고 싶어 하니까 손님한테 다 떠미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석 씨가 마무리를 해주실 건데 제가요? 네네. 네, 아, 네,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 아, 네. 상관은 유튜브 없지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좋습니다.